최근 코로나19로 외식을 꺼리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밀키트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장님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위원회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냉면집 사장이자 개그맨 김경진입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밀키트인데요. 네? 밀키트 하면 빠질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김상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MN 컨설팅 연구소 김상밀 대표입니다. 함께하게 돼서 너무 즐겁고요. 오늘 밀키트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왕창 풀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창 풀어놓는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죠. 아, 이분 아니, 오신 게 제 네. 자리를 노리고 오신 게 아닌가. 개그맨이 아니고요. 사장님으로 오셨습니다. 윤영빈 사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뭐 자리 탐나긴 하는데요. 그렇게 온 건 아니고 저도 사실 밀키트 사업을 뭐 작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저기 사장님으로 왔거든요. 네. 그 주제에 대해서 저도 뭐 그동안에 좀 또 배우고 느낀 게 있으니까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사실 그 연세대학교에 네. 그 프랜차이즈 CEO 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교수님들께서 이제 많이 강의를 해주시는 게 밀키트 성공 사례. 요거 괜찮다. 전망도 좋고. 나름 연구를 좀 해서 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죠. 진짜 우리 윤영빈 사장님은 정말 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서 네,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아마 우리 오늘 시청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머 내 얘긴데 어머 진짜 나도 그랬는데 하면서 정보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경진 씨도 또 밀키트 이용해 보셨죠? 밀키트가 없으면 어떻게 살았나 막 그 생각이 들 정도로 예전에 저희가 내비 없이 지도책 보고 막 다녔잖아요. 맞아요. 그 정도입니다. 뭐야 나이가 나오는 것 같다. 저희 와이프가 요리를 해주는데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괜찮아요? 약간 이런 거 괜찮아요? 이거 가지고 이거 감동 얘기해도 돼요? 이거 저희 와이프도 짜증내는 거야. 내가 맛이 없게 먹는다고 자기 시간과 정성을 들었는데 그래서 짜증내다가 밀키트라는 걸 네, 알고 나서부터는 가정이 화목합니다. 근데 요즘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밀키트가 너무 잘 나오니까 너무 잘 나와. 너무 맛있어. 네, 요즘은 웬만한 맛집보다 더더욱 맛있다고 느껴지기도 하는데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가장 많이 발전하고 성장한 게 바로 밀키트 사업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 규모가 엄청나죠? 네, 실제로 2021년도는 2,587억 원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상 건데 2025년에는 7,000억까지 시장이 확대되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7,000억. 사실 7,000억이면 진짜 네네. 뭐 체감이 안 되는 네, 정도거든요. 지금보다 3배 더 커지는 거죠, 3배 정도? 네, 지금도 엄청난데. 와. 네, 우리 윤영빈 씨도 네, 또 준비해서 시작을 하셨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사실 제가 이제 코로나19 때 이제 제가 운영한 공연장이 정말 뭐 거의 문 닫기 직전. 맞아요. 안 되겠다. 그러면 내가 이거 말고 오히려 코로나라서 좀 득을 보는 업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찾아보니까 이제 밖으로 나가진 않으시고 집에서 배달해서 드시고 또 밀키트 가져다가 가족들끼리 조리해 드시고 이런 시장이 점점 커지는 걸 보고 아 요거다. 어쩌면 우리 후배들이 하나씩 요거를 좀 운영을 하면서 네, 돈 걱정 안 하고 개그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막 하기 시작했죠. 네. 근데 실제로 또 연예계에서도 우리 윤영빈 씨가 그쵸, 후배 사랑이 또 남다른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데 아마 그런 부분들도 또 이 밀키트 사업을 하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셨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사실 이 네, 밀키트가 결국 조리거든요. 배달보다는 조금은 번거로워요. 근데도 이렇게 핫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 궁금합니다. 왜일까요, 교수님? 첫 번째는 극강의 가성비예요.
내가 배달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게 배달 비용이란 게 있고요. 그리고 엄청난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실제 조리된 이 요리의 가격들이 굉장히 다 올랐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배달을 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메뉴를 먹기에 좀 어려워요, 배달은. 왜냐하면 내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맞아요. 늘 먹는 걸 먹게 되죠. 네네. 그래서 다양한 이 메뉴를 먹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밀키트가 굉장한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내 보고. 메뉴를, 네. 신선한 재료들을 보고 직접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밀키트가 배달보다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옷을 입어보고 사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야, 네. 근데 이 구매 연령층은 어떻게 되죠? 주로 MZ가 많을 거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누가 밥을 주로 집에서 많이 해먹을까라는 걸 보면은 40대부터 60대 분들이 상당히 많은 구매층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은 뭐냐면 밀키트가 무인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점 중에 하나죠. 40, 50대는 괜찮은데 60이 넘는 분들이 밀키트를 구매하려고 가면 첫 번째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키오스크 앞에서 작아져요. 실제 구매하고자 하는 연령층과 현재 팔고 있는 이 밀키트 시스템에 약간 괴리가 있다 보니까 주 구매층이 40에서 60대라는 부분을 조금 고민해보면 지금의 판매 형태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우리 윤영빈 네. 사장님은 어떤 것들을 주로 하고 계시고 또 타겟은 네. 또 내가 어떻게 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이제 처음에 저도 이제 무인 창업이라는 굉장히 메리트를 네. 느끼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는 이 키오스크 주문에 좀 허들이 있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이제 동네 장사예요. 오프라인 밀키트 매장은 동네 장사인데 들어와서 이렇게 횡하니 슥 둘러보고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죠. 나 약간 찔렸어. 그죠? 아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걸 뭐야. 나 처음에 너무 신기한 거야. 냉장고만 있는 거야. 네. 우와 뭐야. 잘 봤다 이렇게 하고 나왔다. 맞아요. 진짜? 맞아요. 네. 특히 처음에는 네. 무인 창업에 대한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 많거든요. 오셨을 때 잘 안내드리고 또 서비스도 이렇게 좀 챙겨드리고 그러면서 사람 대 사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네. 이제 단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밀키트를 실제로 운영해보면서 좀 당황했던 게 네. 생각보다 그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는 단가를 낮추기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는 기본 재료비라든가 이걸 밀키트로 만들려면 그래도 인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비를 좀 미리 하고 창업을 하시면 좋겠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시장 조사를 정말 철저해야 돼요. 꾸준히 정확히 네. 계속 해주지 않으면 요 단가를 맞추는 것도 그냥 네. 무턱대고 할 게 아닌 거네요. 그리고 지금 이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도 있지만 네.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많죠. 그러면 이제 유용한 정보 같은 거 혹시 나눠주실 거 있나요? 굉장히 많은데 저는 소상공인에 맞춰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이 만약에 내가 현재 매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 메뉴로 밀키트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집에서 팔고 있는 메뉴가 밀키트화가 가능한지를 먼저 고민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남는 아이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면류예요. 저 냉면이잖아요, 냉면. 냉면 엄청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많이 남으시네요. 그렇게 많이 남아요? 아니요, 얼마나 남는지 보여드리면 좀. 제가 우리나라의 3대 냉면, 뭐 5대 칼국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컨설팅을 다 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면 네. 이분들이 이거를 실링할 건지 진공할 건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육수를 내가 스파우트 파우치에 담아야 하느냐 아니면 진공해야 하느냐. 진공하면 100% 터집니다. 왜냐하면 던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메뉴를 해야 되느냐가 1번이고요. 그리고 누구를 대상으로 팔 것이냐가 2번이에요. MZ를 대상으로 팔 거면은 냉면이다 그러면 맵기의 정도를 넣는 것도 하나의 센스예요. 선택할 수 있게. 그럼요. 그치, 매운 거 좋아하니까. 그냥 비빔 냉면 하면 문제가 네. 없어요. 죽을 수 있는 매운맛. 극강의 매운맛, 뭐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매운맛,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먹어보고 싶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해서 메뉴 전략이 1번이고요. 네네. 두 번째는 가격 전략이에요. 우리 윤영빈 씨가 굉장히 네네.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네. 왜 원가를 못 줄이느냐? 이유는 이거예요. 셰프들을 시키면 원가를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셰프들은 양배추를 써는 속도가 달라요.
그리고 나만의 이 구매처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내가 식당을 하고 있다가 밀키트를 한다고 해서 원가를 확 줄이기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두 번째는 원가에 대한 계산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원가를 어디까지 볼 거냐. 원재료비만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패키지 그리고 배송료 여기까지를 다 넣으셔야 하고 고정비도 넣으셔야 돼요. 뭐 임대료, 인건비 등등 이런 게 다 원가에 녹아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밀키트를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포기하는 게 맞을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네. 무턱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따져봐야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어도 팔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식업의 경우는 40에서 60대가 많으세요. 중요한 건 40에서 60대 분들은 내가 팔고자 하는 고객들한테 SNS를 못 하세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고 창업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조금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네.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밀키트 하기 전에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소담스퀘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서울 역삼, 상암, 당산, 그리고 부산, 대구, 전주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교육, 1대1 MD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을 기본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판매 기획전 지원과 로컬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V 커머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 편집실, 공유 오피스, 장비 대여까지 모두 이곳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담스퀘어 지원 사업과 시설 이용 방법은 아래 6곳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소담스퀘어와 함께하세요.